아 지금 저기 여기 기름동 소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는 마을 학교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 그 진행하려고 지금 그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오래 이게 완공이 돼요.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우리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뭔지 좀 알아보고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고 우리들이 이제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주민분들 모두가 다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복지회관도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구청 보고 책임지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무슨 용도로 할 건지를 주민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자격을 이제 갖추는 것이죠. 동별로 마을별로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이제 마을 만들기가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는 있으신데 마을 내 이제 당면한 과제라던가 현황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좀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 소리마을이라는 곳에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복지시설을 어떻게 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추진해 나갈 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난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경우에는 사실 뭐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돈만 있어도 이럴 사람 없으면 해결 안 돼요. 요즘 그 요양보호사가 또 사실 되게 포화 상태인 게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이 사업이 여기서 해도 정말 되겠다 싶으면 한번 좀 검토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름 소리마을 복지시설 이러니까 네. 구청이고 시청에서 다 저어줘갖고 전기세금 뭐고 다 해결해줘서 우리는 와서 놀기만 하는 이런 걸로 지금 주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업이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면 돈이 어떻게 되고 뭐 수입 지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적인 거 협동조합에서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아직 많이 네. 그러면 이런 3층 운영은 네. 좀 이런 친목계를 좀 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옆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통해서 또 얘기를 꺼내보면 나는 뭐 무슨 일을 예전에 했었는데 1층 청소를 담당하겠다. 이건 또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아, 예. 그냥 그 엄마 같이 가는 또 내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만난 시간이에요. 어린이 마을 학교에서 우리 첫 번째 무슨 내용 했는지 기억나요? 네. 네, 뭐 했어요? 우리 마을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점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좋은 점도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찾았던 곳 중에 문제점이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급식 먹죠. 이 음식물들이 사실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는 퇴비를 만들 거니까 우리 이제 퇴비를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고 잘 먹는 것 또한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야. 넣어줍시다. 됐어. 그리고 흙을 또 모아주세요. 힘들어요? 아니요. 음식물 중에는 생선뼈 같은 거는 잘 분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계란 껍질도 분해가 조금 오래 걸려요. 이엠이 발효작용을 해줘가지고 3개월 뒤에는 이 아이들이 딱 열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해져 있을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흩어서 뿌려주면 돼요. 커피 찌꺼기나 한약재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얘네들이 훨씬 더 영양분 있는 흙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면 돼. 그냥 다 뿌려주면 돼. 커피! 커피! 커피 넣어줘! 띄엄띄엄 앉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같은 팀 될 수 있어요.
장머리. 오늘 뭐 하죠? 살인님도 건강 알죠? 알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악수.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토끼 엄마. 거북이 엄마. 거북이 봤어? 거북이 봤어. 아니, 거북이 악수 어디 갔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응원을 하러. 자, 거북이 저어라. 거북이 저어라. 거북이 저어라. 마을이 왜 있어야 되는가? 마을이. 왜 우리가 사라져가는 마을을 굳이 살리려고 그리고 마을을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은 TV처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곳이다. 네, 마을은 구름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마을은 배추, 김치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마을은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이다. 마을은 냉장고처럼 꺼내고 꺼내도 또 한가득 차 있는 곳이다. 마을은 달리는 자전거처럼 희망이 있는 곳이다.